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한탄강 지질공원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있잖아요. 거기에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아바타에 한번 연결을 해서 날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시죠.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찍찍이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거 수장시키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컨텐츠가 되겠죠. 바라는 추락을 자주 한다. 그래서 아바타가 측은하다. 애플워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야 돼요. 찍찍이를 요 사이에 넣을 겁니다. 여기 사이. 이렇게 나왔죠? 이 스트랩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분리하지? 운전은 하는데 차는 모르고 애플워치는 있는데 사용을 되네요. 못한다. 아, 요 뒤에 누르는 게 있나 봐요. 이 뒤에 누르면 되네. 바라는 휴대폰 배경화면도 기본으로 하는 아저씨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우선 녹음을 할게요. 앱에 보시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녹음 기능. 녹음기는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하시면 돼요. 네 방향으로 다 묶었습니다. 이제 여기랑 여기랑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용감한 건지 난 모르겠다. 오늘 아바타 볼 수 있을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떨어질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비행해 볼게요. 이렇게 비행해 볼게요.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바로 소리를 줄일 거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은 소리를 줄이길 바란다. 애플워치 있다. 이게 루프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들이란 우유. 빨리 와요. 네, 이렇게 애플워치를 달고 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달아도 안 떨어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볼 때? 괜찮아요? 네,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도 다 가능하니까 녹음기를 달아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한 번에 끝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갖고 녹음기 소니 TX660 이 녹음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녹음기입니다. 뭐 유튜브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데드캣을 쓰고 하는 거랑 데드캣을 안 쓰고 하는 거랑 그 차이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끄럽다. 내가 볼 땐 경장도 이등병도 다 같은 군인 같은 거다. 애플워치 소리가 제일 낫습니다. 프롭 소리가 있으면 현장감이 살아있어서 비행의 느낌을 전해주기 좋습니다. 영상은 악의적인 이용만 아니라면 2차 편집, 퍼가기 등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발 악플만 달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토끼보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날 줄 알았죠. 참고로 바라는 40대다. 아이고야, 못 가겠다. 다들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줘서.
또 보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프로도 집에서 여행 받는다고 그랬죠. 바라던 드론 출연료는 밥이다. 보면 약간 티를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에. 근데 그렇다 만약에 정작 큰맘 먹고 샀는데 받으면 어느 거요? 액션 스틱.